끌어가면서 약간 사운드 성이 좀 달라진 거는 있어요. 예. 살짝 부드러워진 예. 그 공명감이 있는 소리가 나고요. 넥 픽업이 추가되면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들 조금은 더 따뜻하고 개인도 살짝 더 끄트머리가 살짝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보면 아메리칸 빈티지 같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2입니다. 네. 앞으로 2에 이게 좀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스펙이 고급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커스텀 샵 픽업이 들어가 있네요. 커스텀 샵에 6구 스트랩 픽업 들어가 있고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렉. 그러네요. 그래서 좀 가격도 꽤 있는 편이죠. 338만 9천원. 제가 예전에 했었던 아프로2 한번 복습해볼게요. 오랜만에 아프로2 프로페셔널 2020년도에 등장을 했을 때 선생님이랑 저랑 아프로 기타를 두 대씩 사십시오 해서 아프로2 이게 그때는 또 저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엘더 아니면은 바디가 로스티드 파인이 있었어요. 파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해서 99 이렇게 나왔었고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정도 돼도 함줄평 줄 게 없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험싱싱 모델 나왔었던 게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아메리칸 프로퍼시, 아메리칸 퍼펙트, 캡틴 아메리카 99.59 한줄평 뭐 엉망진창이죠. 네. 그리고 이때도 그런 게 있었네요. 2022년도에 나왔던 모델 커스텀샵 FAT 50th 싱글 픽업 장착이 됐었던 모델 이때가 78점. 오. 선생님은 우리 동네 오마카세, 저는 이 솔리드 로즈우드 넥이었거든요. 장미 꽃다발 염가 판매. 어허. 그리고 역시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페셔널 2 이건 79점.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목소리 큰 놈 험싱싱 위드 로즈우드 넥이 80점. 은총 씨랑 같이 했었고요. 건즈 앤 로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로즈 칼리버. 요게 또 있어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색상 있었는데 이거 78점. 자단 목검 딥시 블루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다 대부분 70점대 후반 네. 아니면 스쿼드 전에는 9.0 정도 네. 받았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앞으로 2 사실 뭐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 네 아주 뭐 여러분들이 쓰임새가 되게 많은 세션용 기타로도 사실 활용이 가능한 게 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의 활용도가 높은데 네. 앞으로 2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잘 뽑히기 때문에 울트라는 약간 개인이 너무 청아해서 약간 살짝 하이게인 하기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2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굉장히 활용도가 세션 쪽으로 갔을 때는 더 높다. 그래서 유저빌리티가 막 17, 18 막 이렇게도 막 나왔었던 그런 모델들입니다. 오늘 모델 한번 살펴볼게요. 네. 338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5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고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의 본넛 42.8mm,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 톨프렛이고요. 픽업이 가장 포인트죠. 커스텀샵 FAT 69입니다. 69 픽업, 싱글 코일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 볼륨의 톤 2개, 5의 픽업 셀렉터인데 그 톤 2번 톤에 푸시푸시가 있어서 넥 픽업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5단이 아니고 사실은 7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단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넥과 브릿지가 같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2단에서 활성화시킨다 그럼 3개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3단부터는 안 먹습니다. 예. 3단에서는 저거를 눌러도 넥이 추가가 안 되고 예. 3, 4, 5단은 예. 의미가 없어서 1, 2, 3, 4, 5 그리고 1단에 6, 추가, 6, 2단에 6, 추가해서 예. 총 7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그리고 브릿지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의 팝핀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콜드롤드 냉간화변 스틸 블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앞피컵 추가. 컵 3개. 보들보들하네요. 딱 봐도 사운드들이 그런 어떤 커스텀 샵들을 들어보면은 되게 뭔가 정체성이 확고한 소리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진짜로 말 그대로 레코딩 기타로 활용도가 되게 높게 깔끔하면서도 다채로운 사운드가 네, 납니다. 맞습니다. 좀 너무 깔끔한 게 흠일 정도로 아우 깔끔해. 아이고 참 뭐랄까 정감 있는 소리가 나네요. 참 깨끗하고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죠. 보드라워요. 좋습니다. 자, 레드라이트. 게인도 어느 정도 게인도 잘 뽑힙니다. 네, 자, 세 픽업 다 넣어갖고 하드 게인도 잘 먹네요. 네, 지금은 끝까지 코러스를 넣고 연주를 예, 해봤습니다. 예. 코러스를 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빼고 한번 예. 짧게만. 짧게만. 와. 깨끗해. 좋아요. 그럼 마샬. 마샬. 좋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자.
잘 들어봤습니다. 팬더는 마샬인가 봐. 네, 확실히 그 50스 보통 이제 Fat 50 픽업들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6구로 가면서 약간 사운드 성이 좀 달라진 거는 있어요. 예, 네, 조금 뭐랄까? 좀 빈 소리 좀 많이 나고. 예. 살짝 부드러워진 예. 그 공명감이 있는 소리가 나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떤 넥 픽업이 추가되면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들 조금은 더 따뜻하고 게인도 살짝 더 끄트머리가 살짝 몽글몽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이 게인이 잘 먹는다는 느낌은 오히려 패시피티스에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이쪽은 좀 더 게인은 양은 충분하게 먹히는데 끄트머리가 조금 이렇게 살짝 말려 있는 느낌, 몽글한 느낌. 6구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육구와 마샬이 답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육구와 마샬이 답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스타일이 이제 그 FAT50s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나머지 모델들과 다른 확고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요크셔 테리어를 그 네. 할머니가 시장에 이제 내다 팔 때 거기다가 써놨던 그 문구 혹시 아시나요? 육구 시타리아 이렇게 써. 저는 육구 스타리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육구 스타리아. 네. 육구 스타일. 아, 잘 쓰셨네요. 네. 육구 스타리아. 잘못 써놓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칙촉 있잖아요. 칙촉. 칙촉. 칙촉인데 정자로 이렇게 명조체로 칙촉. 그 칙촉. 네. 칙촉. 그것도 있죠. 그 있잖아. 브로콜리 진짜 유명한 거 있어요. 보리꼬리. 보리꼬리 있어요. 보리꼬리. 브로꼬리. 그런 느낌. 육구 스타리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리성 17,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똑같습니다. 3215171680, 총점은 평균은 80. 80점. 네, 오늘 이렇게 커스텀샵 픽업이 장착된 아프로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입니다. 아예. 갑자기? 네, 갑자기 커스텀샵 툭 튀어나왔어요. 70주년 한정판. 네. 커스텀샵 2024 리미티드 에디션 70주년 기념 54 스트랩입니다. 54. 정말 출시가 된 해에 네. 그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54 헤비 렐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